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도저히 그것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성역을 그냥 여지없이 깨버리지 않습니까? 이 영역이 앞으로 어디까지 이런 확장이 될지, 회계 업무는 대신할 수 없을지, 법률 업무는 대신할 수 없을지, 컨설팅 업무는 대신할 수 있을지 궁금한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랑은 언어 장벽이지 않습니까? 언어 장벽. 이 언어 장벽이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파괴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께 이렇게 제가 방송을 하다 보면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BBC 방송의 기사를 보고 주요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 소개해 드려야겠다. 그렇게 하면 이제 구글 번역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네이버보다도 구글을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쓰죠. 구글 번역기를 써보게 되면은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올해 훨씬 더 번역 수준이 더 향상되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거는 그만큼 구글 번역기가 많은 그런 사례를 처리해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번역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압도적인 그런 실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늘 기사가 2월 24일 기사입니다. 법원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하는데 그동안은 이제 판례 같은 걸 보면 사람이 다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몇 초 안에 관련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기존의 판례들을 검시해 이렇게 주면은 그러면 판사들의 업무 부담이 훨씬 더 줄어질 수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나왔네요. 9월부터 재판 보조 시스템으로 AI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더 큰 뉴스는 이제 오늘 나온 것이 대학들이 어문학학과를 이제 통폐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통역이나 번역을 대신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고급 번역은 또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대충 여러분들 뜻을 다 파악하는 데는 그냥 이게 어문학과들이 다 이제 없어지게 생긴 겁니다. 5년간 학과 수가 18% 줄었는데 이제는 뭐 시작 단계니까 앞으로 훨씬 더 이제 통역이나 번역이 기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이 서울 20일 날 서울 종로구 덕성여대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기사가 덕성여대 보면은 도구 동문과 불어불문과 교수와 동문들이 우리 학문 지켜내자 불법적인 학과 폐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대학 측이 동문과 불문과 신입생을 뽑지 않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공고하니까 시위를 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기폭제가 인공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분을 대체할 거다 이야기죠. 덕성여대 학교 측은 사회 변화와 학생 수요에 맞게끔 학과 적응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동문과나 불문과에 대한 교수님들은 자기 여러분들 생전에 이런 변화가 덮칠 줄을 몰랐던 거죠. 그게 다 이런 뭐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꿔버리니까 칩, 반도체 칩이 세상을 다 그냥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지금 이렇게 젊은 분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한참 뛸 때 그래도 이런 변화를 피했는데 앞으로 이제 젊은 분들은 얼마나 많은 그런 또 도전에 직면하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생계하고 바로 연결이 되니까 생계가 타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생계가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지방사립대에서도 동문과 불문과가 많이 없어졌지만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이제 덕성여대 쪽이 빨리 변하는 거죠.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서 의학 전문가 수요가 떨어지자 의학학과를 없애거나 다른 학과를 통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외국어 대학이 타격을 많이 받겠네요. 독일어 프랑스 고교 교사를 보시게 되면 다른 여러분들 희소 언어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시간 AI 통역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대에 꼭 인간이 언어를 배우고 통번역을 해야 할 때는 본질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역 번역이 가능한 수준의 언어 전문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외국어를 전공하는 학생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전공을 선택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나 뭐 모든 투자가 미래를 향한 베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이제 닥치는 거죠. 닥치는 거니까 참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의사들이 굉장히 유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예표죠.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그런 변화가 어떤 변화가 될 것인가. 이거는 법 쪽에도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번역은 인공지능이 장악하게 됐습니다. 특히 감정이 배제된 문서들은 인공지능이 확실하게 번역을 잘합니다. 소설 같은 문예 분야 문서도 멀지 않아서 인공지능이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효율성과 정확도에서 사람은 상대가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해 전에 비해가 지금 구글 번역기 이런 데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번역하는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도 이걸 보면서 야, 이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뭐 어제 그제 말씀드렸지만은 그 소위 AI 전문 칩 생산 메이커로서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신화를 소개해 드리는데 그냥 여러분들 수요가 폭증해 가지고 물건을 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물건을 여러분들 운반하는데 중무장한 예, 그 보안 전문용 차량을 이용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물건이 돼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게 되면은 참 대단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